저기 영탁 가운데 영탁은 견문각지가 원래 다른 성질이 없는데 육진이 막혀가지고 무단히 다른 것이 생겼다. 그래서 성 가운데는 서로 알고 용 가운데는 서로 등져가지고 동의가 표준을 잃는 그것이 바로 영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영탁은 여기는 이제 바로 육근이 맺혀가지고 영근이 그 가운데 의탁해가 체와 영이 자제하지 못한 부자유한 그런 것이 영탁이 되는데 저 위에 불운화장에 그 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탁은 바로 식음이라고 그러지요. 오음으로 배대하면은. 그런데 저 위에 불운화장에 세계 설명할 때 세계상속 설명할 때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정맥소에. 정맥소 책으로는 각비 소명이 하나를 인명 입소하니 속이 망리라는 생여 망리하야 무동의 중에 치연성이라고 치연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동의실준이 그 밑에도 동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인의 입동하고 뭐 그러니까 성 중에 창지하고 이 세 말이나 여기서 여기 무동의 중에 치연성이나 같은 말이죠. 거기서 설명한 것은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제8식의
견상이라고. 법상 견상, 견상을 설명할 때 입히 소의하여 인이 입동하고 동이 발명하여 부착 인차 불이 무동무이까지 나가죠. 한 줄이 더 나가죠. 저 시연성이 다음에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가운데서 시연이 동의를 이룬다는 말이거든. 그 말이나 명탁 가운데서 성 중에는 서로 알고 용 중에는 서로가 어긋난단 말이죠. 어긋나가지고 동과 이를 표준을 잃는다 말이죠. 그 말이나 무동의 중에 치연성이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 무동의 중에 치연성이 다음에도 입히 소의 인이 입동 동의 발명 인차 불이 무동무이라고 그 전에 분화장에 나오잖아요. 세계상소 그 말하고 같아요. 동의실준 한 것이 명탁이 된다니까 바로 치금도 되고 제8식자도 되고 그것이 명탁도 되고 현상이 제8식 아니에요. 아니 빗자요. 그 전에 나왔던 것 아니고 각기 소명이야. 몰라도 그전 나왔던 것인 것이니까 뭐 그대로 쓰면 돼. 아니 빗자. 각은 소명이 아니거든. 그 전에 그대로 나온 문장이요. 인명입소한 명으로 인하여 소명이 아닌데 명으로 인해서 소를 세운다. 능소가 이제 성립되죠. 소가 이미 허망하게 틈에 그 망릉이 생겨서 본래 동의가 없는 가운데 시연이 동의가 된단 말이죠. 동의를 이룬단 말이죠. 그 말이 동의 실준한다는 말하고 같지 않아요? 그 밑에도 그런 말이 쭉 나가지 않아요? 동의에 관해서 많이 설명 했잖아요. 그 밑에 말을 쓴다면 더 많이 동의가 더 많이 나오죠. 세계는 같은 것이 다른 것이 되고 허공은 같은 것이 된다고 그런 말도 나왔고 그 다음 말은 입히 소의 경력수에서는 그런 걸 밝히지 않아서 내가 더 밝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것 말들을 적으면은
이 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잖아요. 요 말은 별로 필요치 않지만은 요 치연성이 다음 문장이 이건 나오죠. 저 다른 말을 달리 여기서 다름으로 인하여 또 같은 것을 세우고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발명하여 그 다음에 부동무이까지도 다시 또 이로 인하여 다시 부동무이까지도 세운다. 허공은 동이되고 세계는 다른 것이 된다. 그래서 동이발명 결국에 식에서 여러 가지 발명할 때 동이발명이거든. 이름 짓는 것도 이름이 다 달라야 사람이 혼동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동이발명입니다. 이름이 성명이 똑같아 보면 혼동하잖아요. 구별하려고 이름을 짓잖아요. 명칭을. 사람 이름도 그렇지만 모든 물건도 구별하려고 동이발명이지. 같은 것하고 다른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이고 여러 가지 명사, 부호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 게다 지금 명탁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저 말이 저 능엄경 제일 처음 4권 그 처음에 나오죠. 세계 상속을 설명할 때 불문학장에서. 그러니까 오탁도 결국에 근진식이라요. 육근육진 육식 거기에 벗어나지 아니해요. 본래는 탁이 없잖아요. 본래는 요강명심 그 자리는 담원뿐이죠. 담원뿐이어서 내외도 없는데 어찌 여러 가지 탁이 있겠느냐. 그러나 회매이공 한 후부터 회매이공이라 회매이공이란 말 나오죠. 회매에 어두워서 공이 되었다는. 그때로부터서 5대 기계에 혼탁한 바 밖으로는 그 혼탁한 바를 입어서 겁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4대 몸의 혼탁한 것을 받아가지고 견탁이 되고 다시 육진연형의 흐린 발을 입어가지고 번외탁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끊어지고 있는 몸과 마음 또는 전류하는 국토에서 다시 생사의 또 혼탁한 바 되어서 중생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상을 잡으면 내외가 다 모두 혼탁해서 본래 청정한 의미를 모두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티끌이 육진이 맺혀가지고 막히고 육근이 다시 융통하지를 못해서 명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원담의 의미를 전적으로 다 잃어버리죠. 그러려면은 그 원담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이 오탁을 밝히는 그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탁을 밝히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탁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적었죠?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적은 겁니다. 개관속 같은 것은 봐봤자 오탁에 대해서 설명이 애매해 가지고 제대로 분명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것 봐가지고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 아니요? 방금 그냥 구두로 말했죠? 그것이 문장적으로는 요강명심은 열애장 요진여성 요강명 그 마음자리는 유일담원이라 오직 하나의 담원뿐이라 말해. 담원이라서는 원명하고 또는 청정한 거죠. 담이란 말은 맑을 담자 청정이란 뜻이고 원이란 말은 둥글고 밝은 원명 원만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격조라고. 오직 하나의 담원뿐이라. 그래서 오히려 내외가 없거니 안과 밖에가 없어요. 내사대 유사대 뭐 내외 근경이 본래 없거든. 근은 내라 하고 경계는 외라고 하지요. 육진 경계는 외가 되고 육근이나 그것은 내가 되고 그런 것이 본래는 없다 말이야. 오히려 내외가 없거니 어찌 모든 탁이 있겠느냐. 모든 탁이란 말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따위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냐면은 지금 회매 유공한 후로부터서 회매라서는 마음이 어두워서 무명이 이제 처음 일어나는 거죠. 회매하여 공이 되어요. 허공이 어두운 걸로 허공이 되었죠. 밝은 것은 태양이 되고 밝은 마음은 태양이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은 허공이고 굳고 캄캄한 마음은 땅덩어리고 또 거기서도 보배롭고 밝은 마음은 금이고 보명생윤이라고 하죠. 금에서 윤기가 나면은 물이 되고 지금 회매하여 마음이 어두울 했자 회매해서 허공이 된 후로부터 뒤우자요 부터 밖으로는 5대 기계의 혼탁한 바 되어서 5대란 지수화풍공 그전에 저 겁탁 설명할 때 네가 허공이 두루한 것을 본다고 그런 말이 나왔었죠.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허공이 지방계의 두루함을 보아서 공과 견을 나누지 못하여 공은 있고 형체는 없고 견은 있고 감각은 없다. 그것이 제1중 겁탁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말한 거죠. 5대 기계의 혼탁한 말을 밖으로는 입어가지고 그래서 겁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금 내적으로는 또 4대 신상의 혼탁한 말을 입어서 본래는 내사대나 외사대가 없건만은 회매이공 할 때부터 그런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생겨가지고 그걸 입어서 견탁이 되었고 또 다시 안으로 육진 연영의 혼탁한 바가 또 혼탁한 바를 받아가지고 번외탁이 되었고 아까 저기 말을 간단하게 줄인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육진연영 혼탁한 말을 입어서 육진은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 연영이죠. 분별심이. 그래서 번외탁이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끊어지고 이어지는 몸과 마음과 천류하는 국토에 대해서 다시 생사의 혼탁한 말을 받아가지고, 생멸심으로 조석으로 생멸하는 것을 여는 혼탁 것이 저 생사라고 그냥 했죠. 생사나 생멸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상을 잡으면 사상은 겁탁, 견탁, 번외탁, 중생탁까지 곧 내외가
모두 다 하나의 혼탁뿐이란 말이야. 내사대, 유사대,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혼탁이요. 그래서 온전히 다음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본래가 담원이라고 했죠. 유일 담원이란 요 담과 원. 발음을 담이라 하이다고 잠이라 하이다고. 이 담원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담의 뜻을 혼탁했으니까 청정한 뜻을 잃어버렸잖아요. 또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육진이 맺혀가지고 막히고 육근이 또 다시 융통하지를 못하여 융통이나 통융이나 같은 말이요. 명탁이 되었습니다. 이 일상을 잡은, 이 일상은 명탁이죠. 명탁을 잡아서 본다면 온전히 또 원의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탁은 담의 뜻을 잃어버렸죠. 사탁은 전실 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탁은 정맥소 내용이라요. 이게 지금 이 사상을 잡으면 사상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까지 곧 내외가 모두 다 하나의 혼탁뿐이란 말이에요. 내사대, 유사대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혼탁이요. 그래서 온전히 다음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본래가 담원이라고 했죠. 유일 담원이란 요 담과 원. 발음을 담이라 하이다고 잠이라 하이다고. 이 담원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담의 뜻을 혼탁했으니까 청정한 뜻을 잃어버렸잖아요. 또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육진이 맺혀가지고 막히고 육근이 또 다시 융통하지를 못하여 융통이나 통융이나 같은 말이요. 명탁이 되었습니다. 이 일상을 잡은, 이 일상은 명탁이죠. 명탁을 잡아서 본다면 온전히 또 원의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탁은 담의 뜻을 잃어버렸죠. 사탁은 전실 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탁은 정맥소 내용이라요. 이게 지금 사탁은 겁탁에서 중생탁까지 사탁에 대해서는 아까 이거 말했잖아요. 여기 다음의 뜻을 온전히 잃어버렸다고. 다음의 뜻을. 여기는 원의 뜻을 온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다음을 다시 되찾고자 할진대 오름지기 탁을 오탁을 밝히는 방법을 구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을 밑에서 설명을 했지요. 네가 견문각지로 하여 열애의 상락과정에 개합하려고 한다면 생사의 근본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불생멸인
원담의 성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맑은 것을 가지고 허망한 생멸심을 돌이켜서 본래의 그 각에 돌아가고 본래의 각 생멸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인지의 도를 닦는 처음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된다. 그러한 후에야 그렇게 해야만 과지의 수징을 원만히 이룰 수가 있다. 비유컨대 탁한 물을 밝힐 적에 고요한 그릇에다가 두었다가 고요한 것이 오래돼가지고 그 탁한 물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날 때는 처음 객진 번뇌를 항복하는 아공, 번뇌장을 떠나는 아공 번뇌, 아공 정도지요, 아공 진여지요. 객진 번뇌를 항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진흙까지 다 버리고 순수한 맑은 물만 있는 경우는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 된다 말. 그러니까 아공, 법공, 구공까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밝은 모양이 정미롭고 순일해서 밝은 모양이 되나 맑은 모양이죠. 맑은 것이 바로 밝은 것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모든 변현을 하는데도 번뇌가 되질 않아요. 그때는 이제 깨달은 후에는 이제 망상이 다 본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 일으킨다 해도 번뇌가 되지를 않지요. 그래가지고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할 수가 있으리라. 그것은 이제 탁을, 혼탁을 밝혀서 그 청정한 열반에 들어가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했지요. 그래서 제 1위는 끝났고, 이제 제 2위에 대한 겁니다.